죄송한데 그 우리 동생들에게 제가 따끔하게 형님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앉았잖아. 또 아까 선우 여기 앉아 있었는데 얼른 보고 올랐지? 이제 앞으로 우리 겨울이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레크레이션 대용으로 좀 앉겠습니다. 좀 석고하는 거죠? 늘 정 해가지고 늘그리 젊은 이렇게 좀 앉아볼게요. 예. 화목하게 이제 레크레이션 대용으로 앉았어요. 예.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아, 네. 역시 양식은 금방 꺼져. 아. 지금부터 저녁 복불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요. 예요. 매운탕. 혹시 신스틸러라는 단어의 뜻 아시는 분 있나요? 신스틸러? 알죠. 신스틸러 너무 쉽지 않아. 그 신을 가져가는 사람. 어, 스틸러. 장악한 거. 스틸한다. 어. 신도둑. 그리고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음식을 식스틸러라고 부릅니다. 식스틸러? 혹시 기억나는 영화 속 식스틸러가 있나요? 야, 이거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었는데 차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나오는구나. 황해에서 하정우 씨가 편의점에서 먹방할 때랑 저는 라면? 저는 이제 내부자들에서 이병수 선생님 라면 하다가 아 뜨거! 뱉는 것도 맛있어 보이더라고. 형은? 예.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장군의 아들. 짬밥집? 장군의 아들. 짬밥집? 제 얘기를 지금 한 번요? 도망 가는 거야. 맞아요. 근데 잡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맞으면서도 파티를 이렇게 먹어요. 한 번요? 한번 밟아주세요. 야, 이 녀석! 야, 이 녀석! 야, 이 녀석! 이 자세. 이 자세랑 많지. 다양한 정말 식스틸러가 있는데요. 식스틸러. 오늘 저녁 메뉴로 영화 속 식스틸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영화 속 음식들이 걸린 영화 속 음식? 저녁 복불복은 바로 식스틸러 퀴즈 아는 만큼 먹는다. 아, 나 이런 거 잘해. 나 영화 잘해. 딘딘 옆에 있으면 왠지 먹을 것 같아. 나 영화 잘해. 이번 퀴즈는 총 5라운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라운드마다 메뉴가 1인분씩 걸려 있습니다. 아, 자퇴실이에요? 개인전이고요. 퀴즈를 맞힌 사람에게만 해당 라운드에 걸린 음식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요? 네, 진짜? 여기서 바로 먹는 거예요, 그냥? 드리면 바로 드시는 거예요. 또 맞히면 또 먹고. 오. 먹을 동안 기다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은 불길하다. 하나도 못 먹어요. 그렇죠. 한 명이 5인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명 다 맞히면 그렇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좋아, 이런 시스템 좋아. 아, 아까 별로 안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난 배가 별로 안 부자. 첫 번째 식스틸러는 최민식이 감금된 후 복수를 다지고 종회! 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야? 무너지. 국미? 감금됐을 때 처음 먹었던 군만두. 아, 군만두. 음식은 군만두죠. 근데요? 뭐야? 군만두를 준다는 거구나, 지금. 그럼 퀴즈는요? 이제 내야죠. 만화롱샷? 아. 그거 맞추고 음식 맞추고 퀴즈가 아니야, 지금. 전체. 아, 퀴즈는 음식 맞추는 그래, 거기 음식이 나온 거야, 식슬리. 예. 아, 그럼 퀴즈는 다른 퀴즈예요? 이제 퀴즈 해야죠. 야, 저 혼자 먹는 거 그거는 너무 좋아. 음식 퀴즈가 아니에요? 미치겠다. 다행이다. 회장님. 대박이다. 그럼 퀴즈는 음식 퀴즈가 아니에요? 생각 드릴게요. 좀 들어보자, 좀. 급해. 침착해. 너무 급해. 좀 들어보자, 좀. 우리 너무 힘든 게 아니야. 여기가 메인이랑 여기가 메인이야. 들어보자. 자, 들어봅시다, 일단으로. 1라운드 음식은 영화 올드보이의 군만두입니다. 아, 나 군만두 좋아해, 군만두 좋아해. 너무 창피하다, 정답을 치고. 냄새 장난 아니네. 와, 진짜 와, 미치겠다, 냄새. 짜장면 한 젓가락. 뜯을 때 먹어야 돼, 빨리. 야, 짜장면하고 같이 싸가지고 먹으면. 갓 구운. 네. 군만두예요. 군만두를 걸고 진행될 퀴즈는 영화 짝꿍 퀴즈입니다. 짝꿍? 영화가 짝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짝꿍 퀴즈의 주인공이 공개되면 영화 속 짝꿍 배우의 이름을 듣고 3초 안에 함께 출연한 영화 제목을 맞히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 짝꿍 퀴즈의 주인공이 전지현이고 전지현 차태현. 아, 여기저기 그냥. 정답. 전지현 장혁. 뭐야. 여친소,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정답. 오. 이런 식으로. 아, 식이야. 야, 난 네. 와, 너무 어렵다. 단 5문제를 연속으로 맞춰야 성공입니다. 아. 5문제를?
공간을? 공간도 먹기 좀 이런 거였구나. 공간도 다 씻겠다. 서비스 왔어. 남기지 말걸. 영화 짝꿍 퀴즈 주인공은 바로 황정민입니다. 뭐가 누구 근데 누가 정훈 뭐요? 황정민 유아인 땡. 정답 까먹었다 황정민 유아인 베테랑 정답 황정민 전도연 전도연 어 그거 뭐야 사랑하는 거 서로 그거 뭐야 사랑하는 거 서로 황정민 유아인 베테랑 정답 황정민 전도연 44명 정답 황정민 최민식 땡 정훈 아 황정민 유아인 베테랑 황정민 전도연 44명 황정민 최민식 13개 황정민 천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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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채윤 왔다 왔어 자 황정민 유아인 베테랑 황정민 전도연 너는 내 운명 황정민 최민식 신세계 황정민 천우희 복성 황정민 류승범 맞잡았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내 초울타리 밖으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뭐야 다 했어? 뭐야? 아 너무 아깝다 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야? 3초 안에 답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나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빨리 황정민 유아인 베테랑 딜린! 아이고 아버지 베테랑 딜린! 아이고 아버지 빨리 해야 돼요. 황정민 전도연. 황정민 전도연. 뭐라고? 정훈. 땡. 뭐야? 딘디에서. 나 뭐 한 거야? 빨리 스피드. 황정민 뭐야? 빨리 스피드. 황정민 유승범. 황정민 유아인. 베테랑. 황정민 유승범. 사생결단. 나이스. 왜 근데? 사생결단. 딘디 씨. 다른 영화. 씨. 야. 정말 뺏겼네. 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 아 일단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네. 되게 짧은. 딘디는 오늘 먹을 복이 있네. 야, 딘디 오늘 진짜 잘 먹었어. 제가 영화 쪽은 조금 그래도 좋아해요. 저는 저거 끝났어 벌써. 아, 너무 맛있어. 아 차라리 보진 말자. 아, 소리가 들린다 근데. 어우. 그거 한 두 개 먹고 야, 저기 이제 풀자. 야 근데 그거 진짜 맛있겠다. 막 찼어? 어. 아니 안 줄 거면. 냄새 맡으러 거기 가긴 좀. 안 갔지만. 아. 야 냄새. 잘못하면 딘딘 때릴 것 같아. 아. 조심해야 돼. 아 육성까지 네. 좋았는데. 야 올드보이처럼 좀 먹어줘. 다음 문제 가시죠. 와. 어 좋아. 와. 좋아. 아, 그거. 아, 진짜 맛있겠다. 아.